네, 국내 최고 권위의 수영대회인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내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 개막을 앞두고 사전 점검 대회와 또 각종 행사가 이어지면서 대회 분위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제37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광주 남부대 시립수영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와 관계자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닷새 동안 경영과 다이빙 등 4개 종목을 겨룹니다. 역대 어느 선수권 대회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수영가족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특히 경기 진행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지역의 수영대회 분위기 조성과 제2의 박태환으로 꼽힐 유망주 발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전까지 홍보와 점검을 위한 테스트 이벤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국내외 주요 대회랄지 행사장의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이제 SNS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홍보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가 성공 개최의 열쇠라고 보고 국제수영연맹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통령배 전국대회를 비롯해 각종 경기가 열리면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